장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쁨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저는 LA에서 20년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나성영락교회 부목사로 7년을 섬겼고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13년을 섬겼습니다. 그 기간이 저의 젊은 생애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목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이들을 키웠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키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회를 10배 이상 축복해 주셨고 LA는 저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역시 저에게는 축복된 목회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용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경회 때 만나요.